5월의 마지막 날이죠. 5월 31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선거일인 내일은 쉬고 목요일장 대비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은 MBN 골드 정석일 매니저님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니저님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뵙잖아요. 네.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오늘 특별 게스트로 나오셨는데요. 네. 오늘 정석일 매니저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마지막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남겨주시면 마지막 순서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일 시장은 쉬고 또 목요일 시장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목요일 시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로봇 직원 늘어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요새 최근에 이제 워낙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방위적으로 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 오르는 것 중 하나가 이 인건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또 워낙 지금 구인난이 좀 힘들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로봇 쪽으로 계속 대체하는 흐름들이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좀 참고해서 보게 되면 1분기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한 40% 이상의 이 로봇 쪽이 성장을 좀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들이 우리나라에도 결국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직원이 늘어난다.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종목명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RS 오토메이션이네요. 네. 네, 어떤 종목일까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관련된 그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봇 관련돼 가지고 이 모션 제어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이 모션 제어를 하는 그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따로 없어요. RS 오토메이션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흔히 뉴스 통해서 보게 되면 네. 이제 공장에 막 로봇 팔 같은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로봇 팔 하나를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이거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 RS 오토메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에는 뭐 로봇 팔 하나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드라이버들이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그 시장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이 드라이버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수혜를 이 RS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좀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1분기 산업용 로봇 좀 폭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이상의 지금 성장세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번 1분기만 이런 식으로 성장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워낙 지금 이제 인건비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요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일자리를 지금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도 네. 오히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이 자리를 좀 메꾸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이제 차원에서 이 로봇 시장은 점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RS 오토메이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로크엘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대규모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저때. 네. 저때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그때 계약 공시를 보게 되면 한 630억 정도 규모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계약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계약사를 보게 되면 로크웰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미국에서 이런 좀 산업용 로봇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RS 오토메이션 이미 이 북미 쪽 관련된 업체하고 이 수주 계약도 크게 따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 로봇이 성장하는 것에 따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차트상으로도 이 상승폭을 지금 다 반납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RS 오토메이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제가 가격 전략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상한가 지금 흐름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반납이 좀 됐어요. 그래서 네. 충분히 좀 기간 조정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이 종목 같은 게 내일 시초가 공략으로 목요일이죠. 내일은 휴장이고 목요일 시초가 공략으로 한번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좀 반등 흐름들이 쭉 이어졌을 때 좀 2만 원선 밑에 1차적인 라인에서 한 19,700원대를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여기 하단에 한 14,3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목요일 시장의 공략주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목표가는 19,700원,
건 손절가는 14,3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주가 지금이 화요일이지만 또 약간 그렇죠.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잖아요. 네. 내일은 선거일이기 때문에 투표로 하루 쉬어가지만 또 이제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남은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성장주 순환매라고 해주셨네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좀 큰 그림을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성장주 순환매에 대한 내용은 좀 뭐냐면 제가 종종 이제 최근에 했던 무료 방송 통해서도 많이 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데이터를 굉장히 좀 신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이 고점 대비 상승률이 드디어 좀 꺾이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나타났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성장주 쪽에 다시 한번 순환매 현상들이 다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성장주들이 결국 움직이는 거냐? 지금 이제 물가가 좀 고점 대비 상승률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슬슬 잡히고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전망들이 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시키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계속 빠지던 상태였는데 오히려 이 물가 지표가 조금 완화되고 나서 좀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은 휴장이지만 다음 이제 휴장 이후에 시장을 좀 보실 때도 성장주의 순환매 흐름에 좀 더 초점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 이제 발표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내일은 휴장이지만 내일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 또 발표가 됩니다. 네. 내일 11시에 이 ISM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좀 발표가 되는데 오늘도 시장 흐름 보시게 되면 오전에 살짝 밀리다가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발표되는 요 제조업 지수도 좋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기업들의 지금 상태가 나쁘진 않구나 이런 인식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마 목요일장에 좀 긍정적인 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밤에 11시에 좀 발표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치도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가 목요일장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가 흐름도 한번 잘 체크하자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흐름 보시게 되면 유가가 한 118불 정도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그 유럽 쪽에서 러시아 쪽에 원유 수입을 이제 좀 부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인데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러시아를 좀 제재한다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러시아를 좀 압박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만 사실 유가가 만약 이걸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좀 흐름들이 걱정으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흐름들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좀 소폭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는데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잘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 발표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어제는 성장주들의 반등이 이어졌는데 목요일, 금요일에도 이 포인트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국제유가는 지금이 과연 고점을 지나는 중인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앤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반도체 대장 자리했고요. 네. 2차 전지와 인터넷 대표주, 태양광과 자동차, 풍력에너지, 로봇주, 탄소 포집, 매각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까지 자리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LG화학을 한번 살펴볼게요. LG화학이 양극재 합작 법인을 네. 오늘 체결하면서 오늘 급등했는데요. LG화학은 목요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LG화학은 제가 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랜만에 LG화학도 꽤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였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 화학 섹터의 좀 흐름들이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도 별로 주가 흐름들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 일단 오늘 올라온 그 이유만 놓고 좀 보자고 하면 이 중국에서 이제 BNM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쪽을 본격적으로 또 생산을 향후에는 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합작법인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NCMA, 즉 차세대 양극재 쪽을 이제 준비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LG 같은 경우에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제 네. 배터리 업체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양극재를 향후에 생산함으로써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고객사가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좀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좀 하나의 재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런 화학 관련된 그 오늘 양극재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지만 이거는 당장 생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차는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제가 또 이제 고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 요것도 네.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화학 같은 경우, 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내에서 해외 수출 나가는 이제 제품들 중에서 이 화학 제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주로 나가는 매출처를 보게 되면 이 중국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안은 중국이 한 두 달 넘게 이제 봉쇄 조치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화학주들의 흐름이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 이게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해소가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등의 힘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의 사업 확대,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 이런 모멘텀들 좀 보시면서 좀 더 고려를 좀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내일부터는 상하이 봉쇄도 이제 해제가 되고 또 양극재 법인을 조금 더 설립을 하면서 오늘 LG화학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등 네. 기존의 양극재 기업들에 비해서 LG화학이 조금 더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이런 양극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정적인 고객사가 있다는 게 엄청 큰 메리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LNF나 뭐 이제 우리 그 양극재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합작법인도 설립을 하면서 되게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이미 확보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같은 계열사, 즉 계열사의 쪽에서 양극재를 생산한다고 하면 이쪽 물량들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G화학 같은 경우 양극재 사업을 좀 확대한다고 하면 이 안정적인 고객사가 있어서 물량들을 계속 늘려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원재료, 원래 화학업체들이 이렇게 그 원재료부터 만들기 때문에 좀 수직 계열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LG화학은 LG엔솔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또 강력한 수직 계열 체계가 조금 더 차별화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솔루션인데요. 네. 태양광 계속 뜨겁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화솔루션 목요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한화솔루션, 즉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엄청 진짜 뜨거웠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은 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이제 그 태양광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뭐 방송을 통해서 혹은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던 상태였는데 제가 이 스탑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한화솔루션이 안 좋아서 스탑이다 이건 아니고요. 네.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세, 즉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을 좀 만들면서 상승을 좀 지속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물량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스탑을 좀 제시를 좀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현대 엔솔이 최근에 태양광 쪽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 초반에 시세가 좀 크게 나왔지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는 이제는 약간 차익 실현성 물량도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화솔루션도 단기적인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지금은 약간 스탑 의견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중장기적인 뭐 성장성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한화솔루션 같은 업체는 중장기를 보면 나쁠 게 전혀 없는 업체. 네.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는 계속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유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좀 돈을 많이 확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냥 길게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은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목요일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잠깐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태양광과 함께 또 뜨거웠던 것은 네. 바로 풍력이었습니다. 그렇죠. 태양광과 풍력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 둘 다 좋아가지고 뭐 딱히 이제 가르기가 제가 좀 싫은데 네. 좀 한번 나눠보자고 하면 일단은 좀 현재로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풍력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태양광 쪽의 메리트가 좀 크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태양광 쪽은 설명드린 것처럼 좀 단기적인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풍력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풍력 쪽 모멘텀이 좀 새롭게 부각되기 보다는
이제 좀 키 맞추기성 흐름들, 이제 이 상승 흐름을 조금씩 맞춰가는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이 풍력 쪽에서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 하나 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사실 유럽이랑 북미 쪽에다가 이제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비중이 높아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태양광 쪽에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는 풍력, 중장기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태양광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SPG인데요.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SPG는 목요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SPG는 제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PG는 제가 지금 현재 요 말고 제 생쇼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이고 좀 크게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SPG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한번 좀 기록을 하고 지금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좀 고 의견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된 시장 자체가 워낙 성장성이 지금 좋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이런 감속기라든지 뭐 정밀 모터 같은 것들을 주로 생산을 좀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랑 해외 쪽의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역시 실적도 되게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의 구간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성장성을 좀 바라보고 고 의견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SPG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도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다른 로봇주와 비교를 했을 때도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 정말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 테마성을 엮이는 막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그냥 교육용으로 나가는 막 로봇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찍히는 흐름들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편입했던 뭐 RS 오토메이션이나 이 SPG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용이거든요. 산업용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찍어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SPG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정밀 모터라는 거 말씀해드렸잖아요. 요즘에 이 로봇도 예전처럼 그냥 덩치만 큰 이런 로봇이 아니라 되게 좀 작아지고 소형화되고 정밀화되고 이런 이제 로봇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맞는 정밀화된 또 모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이 SPG가 또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봇주도 교육용 로봇과 또 산업용 로봇이 있을 때 산업용 로봇 쪽이 조금 더 실적 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SPG는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시장에서도 고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과 또 유가도 오르고 있어도 안정적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러면 목요일 시장에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말씀해 주신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 업체예요. 되게 공기업이고 안정적인 또 이제 성장성을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한번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일까요? 왜 스탑 의견을 드렸냐면 사실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안 좋아서 스탑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가 조금 완화되면서 좀 시장의 투심들이 점점 이렇게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현재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런 한국가스공사나 우리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공기업들의 주가 흐름들 보시게 되면 사실 그렇게 막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네. 되게 천천히 꾸준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시장의 좀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전략도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은 약간 시장이 좀 불안하고 다소 좀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대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유가 상승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돼도 유가 상승 분위기는 조금 이어질까요? 일단 뭐 약간 불안한 시장이다라고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원래 투자라는 거는 이제 뭐 항상 불안하죠. 원래 이제 완전히 이제 안전한 구간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불안한 심리에서 조금 완화되는 이때를 우리가 잘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좀 만약에 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고 났을 때는 이미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개선세가 나타날 때를 오늘 좀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유가 상승 관련된 뭐 질문이 좀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일단은 오늘 이제 유가가 올라간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좀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단기적인 유가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유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정확히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워낙 유가는 되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뭐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도 좀 일부 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천연가스는 사실 이 유가랑은 조금 별개로 뭐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공급이 한번 끊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가격도 올라왔고 유럽 쪽에서도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가스 가격도 당분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EU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로 인해서 뭐 조금 더 유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한국가스공사는 꾸준히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과 현대위아, 일진홀딩스와 한국가스공사 네 종목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6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이제 댓글창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63,6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63,600원이니까 정말 딱 매수가 딱 근처네요. 63,500원에 이제 종가가 좀 마감을 하게 됐는데,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길게 가져가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루스 첨단 소재도 당연히 2차 전지 이제 관련돼가지고 동박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일진 머티를 이런 동박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현재로서는 동박의 생산 규모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더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는 좀 작지만 뭐 성장성은 앞으로 굉장히 좀 크게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지박 관련된 이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찍히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금 증설을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라든지 이 내년에 생산 규모가 또 꽤 큰 폭으로 증가를 좀 하게 되면서 매출이 이제 껑충 뛰게 뛰어오르는 이런 구간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현재 자리에서 뭐 정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이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긴 관점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가격 전략을 잡아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63,500원의 종가가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조금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한 75,000원 선 라인까지도 충분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는 좀 여유롭게 한번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뭐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제 무료 방송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셔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75,000원, 그 이후 대응 전략은 조금 더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가 58,5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용 관련된 이제 소재 업체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도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치고는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이제 부진했던 게 한번 루머가 한번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 반도체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생산량이, 그러니까 주문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좀 루머들이 한번 좀 시장에 돌게 됐는데,
되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탄한 성장세를 좀 우리가 그 지금 이어가기 때문에 탄탄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최근에 이 하나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뭐 특수가스나 뭐 실리콘 부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성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는 조금 더 역시나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이제 시세가 이제 신고가 부근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고가 자리에서는 올라가게 되면 좀 단기적인 차익 물량들이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을 조금 설정을 해드리자면 지금 64,400원이니까 한 68,000원 정도까지 일단 신고가 부근 시세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좀 차익이 빠질 걸 고려해서 한 6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여유롭게 한번 잡아보시고 그 사이에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상담 하나 머티리얼즈는 앞으로의 조금 더 탄탄한 모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68,0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텍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가 3,68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아세아텍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석일 매니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680원이니까 이 종목도 오늘 사실 종가 뭐 거의 부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이 아세아텍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이런 관점을 접근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농기계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뭐 곡물들이 워낙 또 상승을 가격이 상승을 좀 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수출을 좀 막고 있다 보니까 곡물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른 국가들에서 오히려 또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좀 하게 될 거다. 라는 관점에서 이런 농기계 쪽을 아마 바라보신 것 같은데 충분히 접근하신 가격 전략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이제 곡물 관련된 모멘텀들, 즉 이제 이런 농기계 관련된 모멘텀들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 유럽 쪽의 대표들하고도 좀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우선은 러시아 쪽의 제재를 풀어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상 뭐 현실 가능성이 너무 없죠. 네. 지금 러시아 제재를 당장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이 좀 높은 가격은 아마 당분간 계속 유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그 농업에 대한 생산량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농기계 대한 좀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세아텍은 조금 단발성을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시세가 웬만큼 나올 때 정리를 하자 말씀드리겠고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이전에 한번 시세가 4,900원까지 올라갔는데 한 4,200원 정도까지, 한 4,200원 정도까지 순간적인 뭐 급등세가 연출되고 나면 이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종목 상담 아세아텍은 곡물대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농기계 모멘텀도 유효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4,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36,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대응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초록뱀 미디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36,000원이 매수가시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일단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런 컨텐츠를 이제 관련돼서 이제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가 네. 이제 극장 쪽 이제 최근에 이제 범죄 도시 2죠. 이제 네. 그게 또 이제 흥행을 좀 하고 하면서 이 컨텐츠에 대한 좀 기대감도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세는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은 자리에 36,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손절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손절과 조금 반등 시에 손절을 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좀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25,000원대를 참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액면병합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서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까지 단기적인 시세가 한번 올라가더라도 여기 이상을 좀 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5,000원 선에 올라오게 되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좀 교체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 콘텐츠 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초록빛 미디어는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2만 5천 원 정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2만 4천 7백원에 비중은 6%라고 하시는데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추매해도 괜찮을까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얼마를 하셨죠? 2만 4,700원. 이것도 굉장히 높게 사시긴 하셨네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계속 좀 끌고 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방산 관련된 종목들 뭐 매우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를 좀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네. 뭐 L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굉장히 선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방산 쪽을 최근에 좀 선호를 하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되게 잘 나옵니다. 실적이 좀 되게 잘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국 그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한미 간에 이 방산 관련돼가지고 조달 협정을 좀 체결을 하자 이런 내용이 좀 오갔어요. 그래서 네.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논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된 모멘텀들은 계속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사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좀 철도 쪽으로도 엮여가지고 사실 되게 엮일 수 있는 이슈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가끔 북한 관련된 좀 이슈라고 좀 엮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이런 뭐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뭐 핫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큰 반등을 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방산 관련된 모멘텀들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어느 정도 반등세를 좀 더 기다린 다음에 정리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반등 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설정을 해드리자면 일단 한 2만 2천 원 이하 가격대 정도에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좀 교체를 하시는 쪽으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의 실적도 좋지만 그래도 현대 로템은 2만 2천 원 이하에서는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부토건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2,61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물타서 평단을 낮춰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분할 매수를 해도 될까요? 2,610원이시니까 네. 이 종목은 그래도 충분히 좀 이렇게 매수가 이상에서 좀 추가 매수를 조금 더해서 좀 매수가 이상에서는 탈출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삼부토건 관련돼 가지고 토목 관련된 이제 업체로서 이제 건설 쪽의 모멘텀들을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 쪽에 요즘에 다시 한번 좀 그 하나씩 대형 건설사들도 좀 주가가 조금씩 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지금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부동산 정책들 이제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의 좀 흐름들이 조금씩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삼부토건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건설 정책 관련된 모멘텀으로서는 한번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현재가 종가가 2,230원이니까 뭐 충분히 조금 비중을 좀 더 태우셔가지고 좀 단가를 낮추시면은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충분히 수익권에서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조금 단가를 낮춰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2,800원대에서 3,000원 사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시세가 뭐 좀 크게 나올 때는 오히려 정리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부토건은 부동산 정책 관련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일단 2,800원에서 3,000원 선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하신 다음에 평단을 낮춘 뒤에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한번 매니저님이 골라보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제가 한번 그 팜스토리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매수가는 네. 4,500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팜스토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팜스토리가 이제 4,500원에 딱 이제 매수를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이제 4,000원이죠. 그래서 팜스토리는 충분히 4,500원 이상에서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이다.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그러냐면 팜스토리도 이제 사료 관련된 모멘텀도 엮여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돼지고기 관련된
좀 모멘텀 대신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사료 쪽은 제가 곡물 얘기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네. 당장 지금 곡물 관련된 뭐 흐름들이 크게 내려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곡물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면서 이 사료 쪽의 순환매 현상들을 한 번씩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국면 한 번씩 이렇게 튀어줄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팜스토리가 이제 돼지고기 쪽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도 돼지고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네. 정주 한번 가보시면은 돼지고기 살 때 그냥 소고기를 사는 수준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돼지고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여름철이 또 되게 되면 우리가 물놀이를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이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당분간은 돼지고기 가격도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 쪽 이슈라든지 사료 쪽 이슈로 인해서 한 번씩은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이제 한 매수가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부터 좀 정리를 할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슈팅이 좀 세게 나왔다 하면은 일단은 한 5,000원 이상의 가격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팜스토리는 돼지고기 값과 사료값 상승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또 특별 게스트로 모셨던 정석일 매니저님 또 공식 밴드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저번에 이게 5월 초에 한번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네. 여기서 제가 후성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렸어요. 근데 후성이 이제 최근에 보시는 엄청 급등세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종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주로 공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시황 관련된 내용이나 뭐 무료 방송 영상 이런 것들을 제 네이버 밴드에 항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록창에 그 정석이라고 검색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그 제 밴드가 뜨니까 이제 거기에서 들어오시고 제 밴드에 가입을 해보시면 추가적인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